안녕하세요. 훈훈한 부득자님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통어로 얼음치기에 이어서 이번에 전통어로인 바로 돌치기를 하러 왔습니다. 돌치기는 무엇이냐면요, 겨울에 잠자고 있는 물고기들을 굉장히 큰 망치로 바위나 돌을 내리쳐서 동에 의해서 물고기들을 기절시켜서 잡는 방법인데요, 이번에도 바로 체니 아빠님이랑 한번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고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입니다, 사냥. 야, 지금 여기 계곡은요 연천군에 있는 곳인데, 지금 연천군에 어디 연락했었죠? 문화관광과, 하천과, 연천군청, 수산과 이렇게 네 군데 전화를 하고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쭤봤는데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에 유의해서 이곳에서 바로 돌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여기 위험해요. 나와요. 아유, 빠진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얼음 장화 신고 이렇게 들어와도 훅훅 빠지다 보면 다리 삐끗할 수도 있고 위험해요. 자, 근데 진짜 풍경은 너무 좋습니다. 와, 사람 하나 없고 되게 느낌 좋아요. 이야, 제대로 얼었다. 얼음치기 하러 온 건 아닌데요, 지금 보면은 와, 이게 맑으니까 또 안에 다 보이네. 보통 몇 번 치세요? 두 번 정도? 아, 두 번 정도요? 혹시나 지금 두 번 정도 쳤는데 꺽지 나왔어요? 아, 쬐그마다 이건 너무 좀 멀어. 와, 전혀 와. 자, 지금 우리 체니 아빠 형님께서 하시자마자 지금 꺽지 한 마리가 나왔어요. 야, 좋아요. 와, 이게 옛 선조님들이 옛날에 많이 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망치가 없었을 텐데 뭘로 잡았을까요? 좀 신기하네.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다 받아내고 있고요. 이게 안 나왔어요? 형님 왜요? 뭐야? 아, 귀여워. 장난 아니다. 꺽지 새끼 아니에요? 맞아요, 꺽지 새끼. 이거 내가 키울까? 너무 귀엽다. 이 친구는 너무 작아서 꺽지인데요. 이거. 바로 꼬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예쁘다. 뚝배기! 뚝배기! 어이. 어? 으악. 안 돼, 쳐져. 안 돼, 안 보여요. 자, 고기 없어요? 다음 갑시다. 없네요. 와, 이거 크다. 근데 이거 어떻게 들죠? 자, 같이 들어볼까요? 아니요, 끌로 할까요? 끌로 안 가져오셔도. 여기 가져왔어. 흔들면은 또 나오니까. 안 나오나? 붕 뜨죠, 보통. 응. 떠서 나오는데. 참, 노동력 대비. 소득이 없네. 네, 그러니까요. 와, 상남자십니다. 움직이긴 하는데요. 와, 이거 진짜 힘 엄청 센 거거든요, 이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 돌에도 없어? 떠내려간 건 아니겠죠?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손 왜 따가워?
어? 뭐 한 마리 있었는데? 어 있다. 야 나왔다. 자 지금 한 마리가 나왔거든요. 오 좋아요. 오 있다. 오 피레미 같은데요. 아마 그냥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잔잔한데 좀 많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큰 돌에서 지금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전통 어로의 힘이죠. 그렇죠. 쳐도 돼요. 작은 돌은. 돌로 맞으면 아파요. 돌, 저 돌. 저. 잠시만요. 아, 뭐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없어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 뭐야? 어디요? 이거 뭐야? 오, 별가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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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가시야. 제가 제주도에서 잡아온 연가시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 소름 돋아. 데려가야겠다. 제가 지금 연가시가 굉장히 큰 친구가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될 건데요. 그 친구랑 만약에 한 쌍이면 더더욱 좋겠다. 전통어로로 연가시 잡은 건 아마 국내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통어로 돌치기로 맛배기로 지금 꺽지랑 여기 돌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뭘 먹어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잡힙니다. 더 이상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쪽대로 피레미를 같이 잡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와 오 조개다. 조개 말조개 같은데요. 오 살아있다. 말조개는 이제 납자루 친구들이 보통 이곳에서 산란을 하는데요. 말조개 몇 마리만 이것도 채취해야겠다. 100분의 1도 못 잡았어. 아 맛있겠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일까요 피레미가. 아 약간 찝찝한 게 아 연가시가 한 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뭔가 찝찝해. 와 거의 멸치 수준으로 잡혔어요. 피레미는 굉장히 흔한 어종인데 또 막상 잡으려니까 좀 어려웠는데 한 마리 잡았네요. 와. 이건 왜? 야 이렇게 실제로 잡아서 먹는 거는 거의 없었는데. 냄새. 와. 전통어로 돌치기로 잡은 이 물고기들을 지금 튀겨서 양념을 발라서 또 튀겼습니다. 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와 맛있다. 와 맛있으니까 손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진짜. 오 자 구독자님도 어떻게 보셨나요? 얼음치기에 이어서 바로 돌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직접 잡아서 튀겨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고 옛 선조님들의 방식대로 해보니까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 대충 감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전통어로 방식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가래치기라는 건데 이 가래치기도 다음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